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통해 오디오에 입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시간 낭비,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입문자들이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밍 음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라즈베리파이 5입니다. 실물을 보면 손바닥보다 작은 기판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기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이 학교와 개발 도상국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의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한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하며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잡다한 설명은 생략하고 라즈베리파이 5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는 4GB와 8GB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8GB를 선택했습니다. 추가 상품으로는 라즈베리파이 5 호환 어댑터, 냉각 케이스, 128GB 마이크로 SD카드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라즈베리파이 5 PCB 보드를 냉각 케이스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용도로만 사용할 거라서 펜이 없는 케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초정밀 CNC 커팅으로 마감 처리를 해서 외형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의 모든 인터페이스 및 버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및 외관 손상 방지를 위한 실리콘 패드가 있습니다. 녹두콩알만한 전원 버튼을 먼저 끼운 다음 열 전도성 실리콘에 붙어있는 비닐 커버를 제거해줍니다. 냉각 케이스에 라즈베리파이 5 PCB 보드를 놓고 커버를 덮은 후 4개의 나사로 조여주면 됩니다. 라즈베리파이 5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메모리 카드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라즈베리파이 5를 구동하고 초기 세팅을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우선 PC를 이용해서 파일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볼루미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라즈베리파이용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레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발레나 애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설치합니다. 발레나 애처는 간단하게 SD카드나 USB에 운영체제 이미지를 구울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해줍니다. 메모리 리더기가 있는 PC나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발레나 애처를 실행하고 압축을 푼 이미지를 선택한 후 PC에 연결된 마이크로 SD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플래시 버튼을 누르고 100%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완료가 되면 메모리 카드를 빼서 라즈베리파이 5에 삽입하고 공유기와 랜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USB 케이블로 DC와 연결합니다. USB-C 타입 전원 케이블로 전원 연결을 하면 부팅이 시작됩니다. 네트워크로 음원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볼리미오 기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볼리미오는 라즈베리파이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탈바꿈 시켜주는 OS이자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의 구글 스토어에서 볼리미오를 검색해서 웹을 설치해줍니다. 볼리미오 웹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서 볼리미오가 한 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과정은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장치에 사용될 이름을 정해주세요.
출력 설정에서는 연결한 DAC의 이름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선택해 주세요. 네트워크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본인의 AP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야 볼리미어 웹 사용 시 플러그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이 아닌 PC에서 볼리미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볼리미오 로컬을 입력합니다. 볼리미오 웹 메뉴에서 시스템을 선택한 후 업데이트를 눌러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메뉴로 와서 플러그인을 선택한 후 뮤직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설치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관련 플러그인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퍼스널 라디오 플러그인도 설치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라즈베리 파이 5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사용하기에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타이달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유료 버전에서만 타이달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료인 상태에서 타이달 커넥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타이달 커넥터를 무료 버전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예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